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특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4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1명 증가한 5,757명입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263명으로 전주에 363명 대비 99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세 이하 1명, 40대 2명, 50대 11명, 60대 26명, 70대 55명, 80대 이상 1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9,363명 증가한 466만 5,892명이며 전체 도민 누적 확진률은 33.5%입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4만 8,884명으로 전주 대비 10만 4,057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1,269명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만 7,724명을 기록하여 전주에 4만 5,036명 대비 1만 7,312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19% 수준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4,819병상입니다. 현재 1,210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25%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총 7개소에 4월 25일 18시 기준 11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4월 25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1만 6,623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은 6,75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8%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378명,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31명이며 19만 5,159명은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73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원은 2,504개소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대명시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27개소가 추가되어 총 1,51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7만 2,44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6%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854만 6,232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63.4%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67.6%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4.3%입니다. 4차 접종자는 23만 5,757명으로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21만 4,218명입니다. 어제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60세 이상 연령층 4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만 5,888명이 4차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중 80세 이상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결과를 보면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4주 후에 감염 위험은 2배, 중증 위험은 3.5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중단되었던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종 면회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원 환자와 입소자, 면회객 등이 모두 예방접종 공고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만 대면 접종 면회가 가능하오니 면회객은 방문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로 음성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원 환자나 입소자 1인당 최대 면역액은 3회 이내로 제한되며 면역액 분산을 위해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 등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재개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아직 질의가 없는데요. 준비 시차를 고려해서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